우와. 진짜 언니 친구랑 행복하다. Good morning. 저는 이제 그만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벤자민 무어 행사가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벤자민 무어 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. 역시 자주 애용하니까 행사에도 불러주고 좋죠. 들어가 볼까요?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. 얼굴이 안녕하세요. 현장은 가구용 페인트로 칠해져 있고요. 바위에서 주방 공간인데요. 그래서 벽면이랑 시카 대장이 있는 거죠. 예쁘죠? 저희 여기 페인팅 존은요, 지금 전시된 네 가지 컬러 중에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. 근데 컬러 진짜 예쁘다. 근데 오늘 뭔가 아이스크림이랑 느낌이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헬로. 저 오늘 지금 이제 벤자민 무어 행사장에 갔다 왔어요. 벤자민 무어 같은 경우는 그 은세의 집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촬영을 좀 하다 왔거든요. 그 원래는 유튜브를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카메라를 켜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어요. 그리고 벤자민 무어 페인트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필요하시면 놀러 가보세요. 재밌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오늘 오기로 했어요. 제가 요즘에 친구들 초대를 잘 못했잖아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저도 막 일 끝나고 들어와서 요리를 하고 할 시간이 별로 잘 없어가지고 되게 큰맘 먹고 친구들을 불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리를 할 건데 오늘의 요리의 주제는 대판야끼. 왜냐면 제가 저걸 샀잖아요. 저거냐. 이거 내가 쓰는 거 안 찍었었나? 저 이거 쓰는 거 안 찍었었나 봐요. 원래 이걸로 제가 그 은세의 미식관에서 요리를 하나 했어요. 다코야끼. 다코야끼 아니고 그 이름 뭐죠? 아무튼 은세의 미식관을 보시기 바랍니다. 약간 제가 일본 갔을 때 먹어봤던 그런 철판 요리들이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이 오면은 이 철판으로 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주려고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채끝, 아주 좋은 채끝 소고기를 샀고요. 오늘 대야가 아주 진짜 끝장나게 좋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야 엄청 커요. 얘 엄청 큰 대야를 샀어요. 식사가 나가기 전에 샐러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이렇게 반딱 갈라가지고 철판에다가 한번 구워요. 그래서 그 위에다가 시저 샐러드 소스를 얹어가지고 줄 거예요. 이제 구워 먹을 재료들. 꽈리고추랑 미니양고추랑 아스파라거스. 끝! 일단은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메인이고 그리고 샐러드 나가고 그 다음에 고기 나가고 새우 나가고
볶음밥을 해줄 생각이. 계란 철판 볶음 어때요? 괜찮죠? 아무튼 전 준비를 좀 해볼게요. 아 이름 생각났다. 오코노미야끼. 오코노미야끼. 그래서 그것도 친구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해줄 예정이에요. 아 그래서 제가 철판 요리를 좀 고급 요리로 뭔가 이렇게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소고기랑 같이 먹이려고 그 성게알을 사러 갔더니 요즘 성게가 안 좋을 때래요. 그래가지고 성게알을 못 사고 비싼 돈을 들여서 캐비어를 샀어요. 대접받는 듯한 느낌 주기 위해서. 아 그리고 밥을 안 쳐놔야 돼. 그냥 볶음밥을 해주니까 흰쌀밥으로 맛있게 꼬들꼬들한 밥으로. 계란. 이것은 오코노미야끼 가루입니다. 사실 이걸 안 쓰시면은 그냥 부침가루나 이런 거 쓰시면 돼요. 부침가루랑 밀가루랑 해서. 이거 많이 안 쓸 거예요. 고기 이제 시즈닝을 해줄게요. 저는 고기 시즈닝 할 때 올리브 오일을 뿌려줘요. 먼저 이렇게. 엄청 크죠? 최고 최고. 아 그리고 이제 그 식탁 세팅을 하고 그리고 접시랑 이런 걸 좀 놔야 돼. 바쁘다 바빠! 자 여러분 다들 지금 여기 쪼르륵 이러고 있어. 왜 다섯명인데 왜? 아니 저는 요리사여가지고 요리사는 약간 이제 다음 요리를 해야 돼가지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막 어 그럼요 드세요 빨리 드세요. 네 나도 한 조각 먹어봐야겠다. 같이 먹고 시작하면 돼? 아니 아니 나 여기 고기인데 먹을 거야. 근데 아예 상을 안 차렸잖아.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알겠어요.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여기 일부러 자리 배치 이렇게 한 거예요. 아 진짜? 어 같이 하려고. 나 지금 그리고 고기 먹었어. 맛있어? 맛있지. 나 지금 먹으니까 맛있네. 이게 그 일본 가서 셰프님들 보니까 이렇게 해주더라고. 배를 쫙쫙 갈라. 일본 셰프님들이 배를 갈린다고요? 네, 일본 셰프님들이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. 잘 안 돼요. 손으로 해드릴게요. 한국 셰프님은 잘 안 돼요? 손으로 그냥 손으로 제가 이제 그 껍데기 쫙 까드릴게요. 손맛이 제 손맛. 근데 이거를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즐거움으로만 느끼고 산다는 것도 진짜 언니 친구한테 너무 좋아. 맞아. 내가 언니가 아니어서 좋고. 즐거운 친구가 생긴 게 얼마나 좋은지. 맞아. 밖에 먹어도 되냐. 이게 또 다 지역에 따라 틀리더라고. 아, 오프로미야기가? 이건
뭐야? 오늘 양배추랑 샐러드랑 나의 팁이 들어가 있어. 아, 진짜? 그 팁은 요새 미식가는 생각이네.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같이 아름답네요. 음악이 참 아니야 아니야 출 거면 다시 쳐. 아니야 이쪽에서. 안 출래 여기 아니야 여기서 안 추는 게 좋겠어.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요? 그렇지 거기 그렇지 한 바퀴 돌아야 돼. 진짜 노릇노릇 진짜 근데 지금 맞춰서 약 기분 이야? 약 처음에 약수 소바. 와 냄새 무슨 일이야 지금? 50까지 올라가. 더러운 것도 샀대. 더러운 것도 샀어 지금. 대박이다. 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? 진짜 언니 친구랑 행복하다. 그래도 월급 크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미쳤다 지금 케이크야? 미쳤다 쇼폰. 이제 언니도 같이 먹을 수 있어? 그래, 같이 먹읍시다. 지금 생각보다 아파서요 생각할 것 같아. 여러분 안녕 이제 좀 놀게요. 애기 엄마들의 얘기를 좀 듣겠어. 뭐 약간 요렇게 나와. 톡선 에센스. 그래서 네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인 거 아니야?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. 아침에 발라야 되는 거야? 내가 지금 했거든? 깐달걀이래. 이게 말이 안 돼. 선스크린. 쟤 선스크린이야? 아까부터 얘기했어. 나 세수했잖아.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. 세수했네 왜 봤냐고. 내가 나를 불렀으면 책임을 져. 집에 가! 오늘 집에 가! 미쳤다고 쟤를 불렀지? 집에 보내줘!